시선을 사로잡는 기술자의 한지 등. 작품은 전래동화에서 선녀 나무꾼을 제작한 거고요. 요게 나무꾼, 요게 선녀.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게 금도끼, 은도끼 해가지고 두 개가 세트로 제작한 거고요. 각각의 개성을 살린 통통 튀는 매력과 한지와 조명이 만나 특유의 은은하고 따스한 느낌까지 더해진 모습. 다양한 비축제와 행사에 출품되어 사람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 기술자의 한지 등. 한지 등의 제작 과정은 뼈대가 될 철사를 골라 적당한 길이로 잘라낸 뒤 형태에 맞게 구부리며 작품의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다. 철사를 엮어서 좀 형태를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묶은 철사를 용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형태를 잡아가고 있어요. 철사를 단단히 엮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 후 바로 다음 단계인 용접 작업에 돌입하는 기술자. 이음새를 매끄럽게 다듬으며 전체적인 내구성과 완성도를 좌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거는 이제 뭘 만드신 거예요? 아, 복주머니를 만든 거거든요. 이게 복주머니라고요? 예예. 예. 아, 지금은 복주머니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기 한지를 붙이고 그리고 채색을 하면은 복주머니처럼 보이실 거예요. 완성된 뼈대에 살을 붙이고 옷을 입혀줄 차례. 그 작업은 바로 이 한지가 맡게 된단다. 이압 장지라고 동양화 채색할 때 쓰는 그런 한지거든요. 일반 한지보다 조금 두꺼워요. 두 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튼튼하기도 하고 채색도 잘 되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프레임의 빗면에 한지를 대고 자국을 낸 뒤 접힌 자국을 따라 오려내고 철사에 한지 테두리를 붙여준다. 양쪽을 이렇게 잘 평평하게 당겨줘야지 볼륨도 살아나면서 튼튼하게 배접이 돼요. 기술자의 손길을 따라 점차 윤곽이 드러나는 작품. 어느덧 빛을 밝힐 준비가 된 모습이다. 한지랑 조명이 만나면 이렇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은 사람들과 조금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따뜻한 감성을 더딥히기 위한 중요 과정. 빈 한지 위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스케치 작업이 이어진다. 다음으로는 채색을 위해 물감의 농도를 적당히 조절한 뒤 특별한 재료를 한 번 더 섞어주는데 뾰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넣음으로써 물감이 더 번지지 않는 역할을 도와주고 그리고 좀 더 색이 선명해 보이게 해준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섬세한 붓질과 함께 작품에 옷을 입히는 채색이 시작된다. 먼저 글자와 문양들을 칠해주는데 흡수력이 좋은 한지의 특성을 고려해 물감의 농도를 맞추는 것은 물론 붓을 쥔 손의 힘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는 녹록치 않은 과정이지만 그만한 매력이 있는 일이란다. 생활에서 필요한 빛인데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보고 같이 좋아해 주시고 이 빛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매력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난 새로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기술자들. 그들의 열정도 더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